여기 마늘도 안 넣어요. 국물하고 자작자작하게 해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. 쫀득쫀득하면서. 예, 이제 불 끄겠습니다. 아주 잘 졸여졌어요. 안녕하세요. 얌얌튜브입니다. 오늘은 꽈리고추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요즘 꽈리고추가 아주 싱싱하고 참 좋습니다. 꽈리고추는 저 멸치하고 조릴 때는 좀 잘잘한 게 좋은데 꽈리고추만 조림할 때는 이렇게 좀 큼직한 거로 조림하시면 참 좋아요. 그리고 꼭지 따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이제 바로 조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팬에 간장, 간단해요. 맛술, 그 다음에 생강즙. 생강즙이나 생강가루 넣으셔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조청. 이렇게 해서 조리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그래서 불을 켜주세요. 그래서 좀 저어주세요. 이게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. 예, 이대로 조리시면 돼요. 이제 고추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조리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뚜껑을 좀 닫겠습니다. 네, 지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잘 끓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밑반찬을 해 놓으시면 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잠시 또 뚜껑을 닫아주세요. 네, 이제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또 한번 저어주세요. 네, 이제 불을 조금 올려주세요. 그래서 이제 뚜껑 이제 열고 바짝 졸이겠습니다. 이제 숨이 어느 정도 죽었어요. 이제 불을 좀 바짝 올려서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. 뚜껑은 여시고요. 이제 숨이 다 죽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바짝 졸여주면 돼요. 네, 아주 예쁘게 잘 졸여주고 있어요. 이제 참기름 넣겠습니다. 예, 참기름요. 그래서 또 고소한 맛을 또 내주세요. 그리고 국물이 조금 이렇게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촉촉하면서 맛있어요. 네, 그리고 여기 마늘도 안 넣어요. 이렇게 해서 국물하고 자작자작하게 해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. 쫀득쫀득하면서. 예, 이제 불 끄겠습니다. 아주 잘 졸여졌어요. 그리고 이제 통깨 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불 꺼주세요. 통깨. 네, 이제 담아보겠습니다. 간단한 밑반찬 까리고추 조림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